저 위에 8504, 8501 막 이렇게 돼 있죠. 예, 블록이 그 저 이름입니다. 블록. 그 시행 지침이나 보실 때 8호니까 아파트니까 A죠, A. 거기 시행 지침에 이제 도면표 표시 보면 아, A85. 네, A85 블록입니다. 여기가 딱 돼 있죠. 유치원 20번. 여기 이제 고등학교가 그 정도 중간 정도 살고 그 뒤편이 중학교가 여기. 4층이죠. 나중에 이름 정해지겠죠. 이쁜 이름으로 애들한테 좀 애들이 기분 좋은 그냥 이름 대충 막 갖다 붙이지 마시고 이쁜 이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. 잘 지어주십시오. 자, 여기 유치원이고 그 옆에 56세대 A85 내년 11월, 네, 내년 11월 입주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. 자, 이런 것도 하나 멋지게 지어 놓으면 또, 종근사, 또 이름 나죠. 어우, 절도 좀 있어요. 손짬뽕. 이렇게 내년 11월 21년 6월 28일로 되어 있네. 지금 원래 표현 좀 더 빨리 될 수도 있는 모양입니다. 원래는 11월 달 입주 예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. 네. 516세대 전용 7484 총 516세대 주차대수 641 일대 LH에서 시행하고 대부건설에서 시공하고 있습니다. 자, 잘 지어주십시오. 공사하는 모습 같은 거는 저 원래 촬영 같은 걸 하면 안 됩니다. 그래서 제가 안에 내부 상가도 장사하시는 분들은 제가 안에 찍지도 않습니다. 웬만하면 다 그냥 가리고 대신에 바깥에서 간판이라든가 보여지는 부분 그런 정도만 제가 지나가면서 여기 뭐 있다 설명할 수 있을 정도만 해서 하고 이런 공사 현장 같은 경우는 멀리서 이렇게 사진으로 대체하든 안에 뭐 이렇게 자세하게 어떻게 공사 공법이 어떻고 어떻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 그거는 이제 관계법규에 걸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자, 안 찍도록 하겠습니다. 어디에 뭐 있고, 어떤 게 들어오고, 원래 그게 목적이죠. 그리고 그게 들어오는 그 주변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, 또 여기서 동선이 어떻게 될 것인가, 상권이 어떻게 될 것인가, 이런 걸 보는 거죠. 여기는 이제 엘크루 28단지입니다. 28블록 엘크루 아파트.
초당 식사 불고기, 오삼 불고기. 오삼 불고기 맛있겠는데? 제철국. 고등어. 저런 게 맛있다. 제철국. 하동. 성진장. 제철국 다 드셔보셨죠? 제철국 좋아하시는 분은 정말 좋아하시고요. 제철국은 조금 그거 한번 먹을 때 돈을 좀 더 쓰시더라도 제철을 많이 사야 됩니다. 좋은 걸로 많이 사가지고 물반 제철반 꽉 제철 꽉 넣어가지고 푹 끓여야 돼요. 그럼 사골처럼 이 보강 국물이 제철을 엄청나게 넣는데 엄청나게 넣고 많이 넣고 푹 끓여가지고 거기에 부추 좀 넣고 때에 따라서 미나도 약간 넣어서 소금간 해가지고 좋은 제첩을 많이 넣고 푹 끓이면 아유 맛있습니다. 그게 아 우리 장모님이 해주신 제첩국 생각나네. 쭉 지금 가고 있습니다. 동탄대로부터 나가시고 거기에 옆으로 되어 있는 길만 다 보시면 동탄은 뭐 눈 감고 다 아시는 거죠. 앞으로 5년 후 7년 후까지 뭐 어떻게 들어올 거고 이 자리에 들어오면 아 몇 층짜리 또 여기는 뭐뭐뭐만 들어오고 어떤 건 못 들어와. 선수죠 선수. 전체적인 그렇게 아신 뒤에 특별 계획 구역 맞춰가지고 문화 디자인 밸리 테크노 밸리 아 그 전체 그림들 퍼즐처럼 하나씩 맞춰보시고 또 연륜이 있으신 분들은 또 본인들이 겪었던 거 어떤 부동산은 이게 있었으면 이런 게 또 파생돼서 주변이 어떻게 되더라 어떤 업종이 좋더라 그렇게 이제 퍼즐 맞추기 식으로 하시는 거죠. 팩트를 기반으로 하시면 팩트 기반 그리고 95% 무조건 팩트로 나머지 4%는 그 경험. 몇십 년 동안에 뭐 부동산 했던 본인의 어떤 사신 인생의 어떤 노하우 그런 거와 또 하나는 또 넘을 수 없는 어떤 전문가들의 분석 촉이죠 촉 더듬이. 자 이제 끝자락까지 온 것 같고요. 여기가 지금 이제 아파트 앞에 왔고요. 지금 그 아까 전에 보려고 그러다가 못 봤는데 이제 여기가 중요합니다.